여느 때처럼 손주 등원 준비에 분주한 심효정 씨. 혜민아, 토스트 먹자. 효정 씨의 고민은 바로 요즘 가장 힘든 게 예전엔 그렇게 숨이 차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집안일에 잔뼈 굵은 효정 씨가 손주 챙기는 것도 힘들어 쩔쩔맵니다. 아이고, 손이 안 들어가서 끼우기가 힘드네. 아이고야, 이 정도도 힘드세요? 다 쫓길 때마다 손이 힘이 없어가지고 옷 입힐 때마다 힘들어요. 자주 안아주고 싶지만 그러다 보면 삐끗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손에 힘이 안 들어가서 잘 삐끗하는 것 같고 오래 입기도 힘들고 손도 자주 저려요. 증상이 시작된 건 뱃살이 늘어나면서부터인 듯 하다는데요. 게다가 근육도 사라져 온몸에 힘이 없다고 합니다. 근감소증 때문입니다. 근감소증이란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근육의 기능이 떨어져서 신체 활동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의 4분의 1이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 30세 전후로 근감소가 일어나게 되고 80대에는 20대의 절반으로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게다가 최근 질환이 발견되어 매일 약을 챙겨 먹게 되었다는 효정 씨. 당뇨병을 앓고 있어가지고 아침 저녁 복용하는 약이에요. 시간 맞춰 약 복용은 물론 혈당 체크까지 빼놓지 않고 매일 하고 있다는데요. 과연 몸은 좀 좋아졌을까요? 혈당 수치는 무려 263.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지켜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전을 좋아했어요. 김치전, 파전 가리지 않고 하던 전이라는 것은 무척 좋아했거든요. 일단 잘 먹으면 병이 낫는다지만 당뇨에 탄수화물 식단이 도움이 될까 염려스러운데요. 아니, 식사 도중 갑자기 어디를 가시는 걸까요? 화장실? 많이 마시지도 않았는데 화장실에 밤에 그냥 자다가 깨서 자주 가요. 몸 곳곳에서 나타난 이상 증상,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모두 생존 근육이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하나, 생존 근육 때문. 생존과 밀접하게 연관된 근육을 일컫는 말인데요. 숨 쉬는 데 쓰이는 호흡 근육, 음식을 삼키는 데 쓰이는 삼킴 근육, 대소변을 배출하는 데 쓰이는 배뇨 근육 등이 일종의 생존 근육입니다. 요실금부터 심장 질환까지 많은 질병이 생존 근육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